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주먹 핵펀치 타이슨 프로토스 박수로 오늘 김봉균이라는 그 어려운 상대를 이겨내고 난 이후에 아이엠만 김승현도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연승 달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오늘 승리 예상했습니까? 아, 네. 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많이. 네. 아, 이게 풋포전이다 보니까 빌드 좀 갈리는 게 심해가지고. 근데 승현이 형이 좀 제가 좋게 가는 빌드를 선택해줘서 이긴 것 같아요. 네, 그, 풋포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컸을 텐데 김민철 선수나 임진목 선수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나요? 개인 입장에서? 아, 네. 솔직히 풋포전보다는 더 자신 있었어요. 예. 그럼 만약 김민철을 만났다면 박수로 오면 김민철 박살 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야, 자신감 넘친 대답 좋아요. 예. 역시 승률 100%. 승률 100%입니다. 승률 100%에다 오늘 아까는 그 다크 견제가 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막아냈거든. 다크 드론을 잡아냈을 때 아, 이 경기 이겼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네. 다크 잡았을 때 이 형 날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상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 네, 그거 해줘서 제가 좀 쉽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김태경 팀은요. 우선은 팀워크. 지금 안전하고 계세요. 안전하고 계세요, 저쪽은요. 네. 예, 예, 에너지 드링크 안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김태경 팀은 다른 것보다도 이 팀워크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불신과 의심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김태경 선수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측하신다면? 좀 최용수 팀이 서로 좀 단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하긴 하는데 떨어졌네요. 예, 여기 아니, 가까이 붙어 있죠. 이게 팀워크입니다. 지금 팀워크의 현실입니다. 이게 네. 한참 네.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네, 각자 좀 솔직히 프로 출신이다 보니까 네. 각자 잘하자는 그런 마인드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서로 믿는 건 있죠, 당연히. 믿는 건 있어요? 네. 믿는 건 있는데 이 팀풀은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팀풀 아니에요. 김태경과 최우선의 그 팀풀 거기에선 또 어떤 뭐 약간의 그 기대감도 없어요? 아니 근데 게임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인터뷰 끝나고 난 이후에 붙어앉을 거예요? 네, 네 그럼요. 예. 네. 친해지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네.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날 박수범 선수의 김철과 붙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정말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토스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이용호 선수가 가질 수 있을 네. 만한 마인드를 그렇죠. 예. 박수범 선수가 드디어 장착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제 김태용 팀을 만나는 어떤 팀이라고 해도 굉장히 자신 있게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매치 아웃사이더에서 펼쳐질 경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민철 선수입니다. 네. 우선은 김승현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김민철의 1대를 맞춰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물론 등분은 잘하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선수도 이제 실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를 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가 확실한 승리가 좀 필요하고 또 이 팀배틀에서 개인전에서의 어떤 기량을 선보이면서 박수범 선수에게 패배했었던 이런 그 모습들을 되갚아줘야겠죠. 네. 오늘 상대는 김태경 선수거든요. 저희 부담이 좀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1대를 맞춰야 되는 김민철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김태경 팀의 대전을 맡고 있는 김태경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경 선수, 박수모비 승리 따내는 거 보고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그렇죠. 웃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세트에서의 그런 승리였었고요. 김태경 선수는 요새 약간 그 부진에 빠져있는데 이런 부진을 좀 끊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번 경기 잡아내고 3세트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하루에 2승을 챙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박수범 선수만 이기면은 우리 팀은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공식이 있는데 그런 어떤 승리의 공식대로 지금은 흘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패배하지 않고 본인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팀 플레이에서 마음 편하게 네. 플레이할 수 있게 되겠죠. 항상 그 인터뷰 내에서 이제 박수범 선수만 이긴다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이 박수범 선수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김태경 선수는 이미 한번 패배를 맛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승리를 따내주면서 자신의 공헌도를 네.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 승률 싸움에서 팀의 박수범 선수에게 밀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가 여기서 1승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으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웃사이더에서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영 김민철 선수죠. 오늘 1경기 패배하고 난 이후에 부담을 갖고 두 번째 경기 임합니다. 상대팀의 팀장을 만났죠.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박성균 선수에게 전진 게이트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통하고 영러시에 그냥 경기가 끝났었던 이전 경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과 본인의 팀플레이 실력을 통해서 온리비수 네. 예. 하트까지 그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I love SC 이렇게까지 예, 티어프를 들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좀 해외에서도 이번 매치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오, 갓성춘! 아, 여기 진짜 다방만 있었어도. 그러니까요. 다방이 없어서. 갓까진 좋았는데요. 네. 아, 진짜 이게, 예. 약간의 그 아쉬움이 조금 남았어요. 예, 거의 90% 정도 완벽한 시어플이었었는데. 예. 아, 약간 부족했네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거든요. 네. 예, 상대전적에서 김태균 선수 2대1로 앞서나가요. 네. 큰 차이는 지금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공격적인 플레이에 능한 김태균 선수와, 그 다음에 수비하면서 운영하는 경기를 잘하는 김민철 선수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 구도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보통 맥과는 약간 다른 구조의 그런 맵이다 보니까, 바깥쪽 외부의 웨이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짓고 압박과 함께 뭐 안쪽에 있는 그런 확장 네. 예,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김민철 선수가 좀 어깨가 상당히 좀 무거울 텐데 네. 이번 경기 승리 따내고 팀플까지 연승을 좀 이어나간다면 오늘 승리 가능성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팀플 전에 1승만 거둬놓게 되면은 팀플에서 한 경기 앞서가면서 예, 그 다음 이제 개인전에 나서는 자신의 팀원에게 굉장히 가벼운 마음을 들게끔 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은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의외의 일격을 박수범 선수에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둬주는 것이 분위기상으로는 가장 좋겠죠. 여기서 마주쳤고요. 오늘 김태경 선수 지난 경기 그 패배를 이겨내는 모습을 네. 보여준다면 최용수 조합이 여기서 승자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약체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최용수가 되느냐 최택수가 되느냐는 네. 김태경 선수의 승리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박수범 선수가 거의 뭐 에이스급 그런 활약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오늘 진짜 승리만 따낸다면 진짜 어디까지 갈 진짜 모르는 그런 팀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박수범 선수가 다승 랭킹 1위 네. 예, 지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팀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겠고요. 네. 1위는 이용호 네. 그렇죠. 뭐 나오기만 하면 다 이기니까요. 나오면 뭐 승률 면에서는 1위죠. 예. 승률 1위. 예. 박수범 100% 아 100% 네. 이용호 선수는 그 팀플에서 졌기 때문에 네. 네. 오늘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김태경 팀이에요. 그렇죠. 자, 전매 특허 프로브 하나 끼고 드론 잡는. 와, 길막까지 확실히 해주면서 한기. 이게 진짜 애매한 타이밍. 에그에서 저글링이 나올랑 말랑할 만한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 예, 가서 드론 잡았고. 둘까지 지금 잡았고 프로브를 살렸어요. 두기. 예, 살렸습니다. 그러면 김태경 선수가 질러 들어가서 고기 잡으면 이겼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짜증이 나죠, 일단은. 예. 그 질럿이 죽으면서 그 드론까지 체력 빠진 드론을 찾아서 두기까지 잡고 프로브를 살려서 지금 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질럿 하나 들어왔는데 좁은 구역에서 와, 두들겨 맞고 있고요. 에어 쌓여서 아유, 잘 맞네요. 여기서 진짜 분풀이 어떻게든 예. 좁은 길목을 많이 맞았어요. 찾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울링들이 길을 잘 막았었고요. 예. 그렇죠.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철철 나. 네. 네. 피를 흘리면서 예. 이제 죽음을 알고 어디에 네. 누워야 되는지 네. 누울자리 예, 찾는 거죠?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로 여기다. 가스통 뒤? 예, 들어가네요. 스프링풀 예, 뒤? 여기서 이제 나는 다이어로 돌아가겠다. 아, 예, 돌아갔어요. 예, 돌아가서 이제 잠시 후에 드라그로 다시 태어납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들어가서 좀 일꾼 두기 잡아내는 성과. 예, 아주 뭐 기분 좋은 성과죠.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드론을 잡아내면서 상대방의 저글링을 데리고 놀고 그 다음에 질럿들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넥서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질러 둘 세워놓고 프로브까지 입구 쪽 못 들어오게 네. 저것은 뭐 예전에 임성춘 해설도 현역 시절에 많이 하던 아, 저 진짜 많이 했죠. 예, 길막이죠. 예, 그 한방 도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성기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예. 스타리그 16강에서 또 우도스 벗고 찍은 영상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가장 잘생겼다고. 아 진짜입니다 이거. 아, 그때 당시에는 여성 팬도 진짜 많았어요. 아 그럼요. 아, 그때 당시에 그 노란색 머리 위로 올린 그 가일 스타일 있잖아요. 네. 예, 스티프 파이터의 가일 스타일.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팬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기 컷이라 그랬죠. 예,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 컷으로 이렇게 이제 잔뜩 이렇게 딱딱하게 네. 머리를 만들었었던 예전 네.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해외 팬분들도 지금 현재 임성춘 해설을 응원하시는 해외 팬분들도 현장에 많이 계세요. 예, 아까 그 치어풀 중에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I love SC, 네. I love 네. 성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 love SCN 한다는 얘기는 임성춘 해설을 응원해 주시는 I love 성춘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네. 그렇죠. 남자분이셨거든요. 예. 외국 남자분. 예.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예. 시간 나면 한번 잡아주세요. 그 치어풀. 네. 예. 임성춘입니다, 여러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 나면은 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요? 많이 왜 만나요? 만나서 뭐 하게요? 오늘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저 이 뒤쪽에 이 게스가 없는 확장을 먹다 보니까 이 게이트웨이 추가가 좀 아, 빨랐었고 또 이 다수의 줄넛 활용해 주면서. 또 이 앞마당 게스 지역까지도 네. 예, 가져가려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커세어가 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예. 들어가서 예, 상대방이 무엇을 뽑았는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돼서 히드라가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추가 멀티를 어디에다 했는가가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예, 바깥쪽에 떠다니는 이 오버로드 정도는 지금은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발업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언제 뛰쳐나갈지 모릅니다. 네, 오버로드 하나씩 끌어내고 있어요. 예, 앞마당도 앞마당이지만 발업이 됐을 때 지금 커세어가 위쪽에서 확인한 저 확장 기지가 가장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질러진 예. 갖춰주고 있고 공간이 다른 곳으로 야, 문 닫고 나가요. 문 닫고 나가죠. 예, 항상 문 닫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첨단 경비 시스템. 네. 저 완벽하게 좀 준비해내면서 들어갈 그 빈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압박과 함께 앞마당 게스 확장까지 가져가는 것을 노리고 있는데 저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통해서 좀 좁혀놓고 성크를 통해서 막아내는 것이 있는데 네. 자, 저 한시쪽 앞마당은 아직까지 그 건물 배치가 확실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지역은 그냥 뛰어 들어가서 진로수 드론만 찍어 잡아줄 수도 있고 예 그런 어떤 그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 앞마당도 지금은 먹기 위한 예. 애그를 찾았습니다. 들어가서 예.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계속 이제 압박만 가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예, 이게 사실 저 러커를 예. 러커가 저기 저 지역이 없었으면 이 지역이 다 왔고 그렇죠. 그 질럿과 더불어서 커비하고 오버로드도 잡았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캐논 공사해야 됩니다. 앞마당 그렇죠. 쪽에 캐논 공사. 가장 중요한 건 저 앞마당 쪽 캐논이고 네. 예, 저 러커가 캐논 왔던 전에 자꾸 가요. 배치가 된다면 저 게스를 못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완성이님 돼가고 있죠. 네. 자 캐논까지 일단은 전설을 하고 있는데 저글링 소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캐논 올라가는 걸 해방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안쪽 뜹니다. 아, 날씬해요. 아, 진짜. 와 이거 살립니다. 아 터클 위치 보면은 이거 들어가서 드론만 잡아도 되죠. 건들다가 여기서 이제 럭커 버로 하니까 바로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1킬씩 예. 또 그 무서운 그 시간을 시간대를 잘 버텨냈네요. 네. 예, 럭커가 예, 지금 캐논 때문에 지금 넥서스가 안 지워지다 보니까 지금 파괴를 시킨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예, 마이크로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흔들고 있는 김태균 선수예요. 네. 이번에 컨디션이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공사 이어지고 있죠. 네, 질럿 움직임서부터 상대방이 노리고 있었던 러커를 앞마당 길을 막아놓고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겠다라는 의도 자체도 너무나도 잘 막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앞마당까지 먹게 되면 트리플 완성. 거기에다가 테크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셔틀 견제를 임의배선 막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네. 어떤 그 압박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압박감을 심어주고 있고요. 네.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저 한시 안쪽에 있는 확장을 늦추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들어가서 흔들어주고요. 네. 옵저버도 빠르겠습니다만 그 거의 뭐 이 김태균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드랍 뭐 다크 드랍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드랍류가 달아올 수 있는 상태 앞마당 쪽에 가스가 주어지게 되면은 드랍류의 공격이 순차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멀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병력이 안 찍혀서 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컨셉 자체를 김민철 선수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견제를 할 만한 시간 자체는 압박을 할 만한 시간은 지나갔어요. 완벽한 수비로 지금은 예. 돌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맵보다는 본진이 한마디로 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크템플로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걸 벨룰렀죠. 대한 대비 네. 예, 정면에서 오버로드가 정면에서 벨룰렀죠. 야, 죽음 전까지는 벨룰렀거든요. 벨룰고 줄 나왔을 때 예. 길을 노리겠다는 거. 신경 쓰게 만들어 놓으면서 예. 다크나니. 아, 발은 빨라. 히드라가 본진 쪽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빠졌었죠. 예. 자, 그러면 네. 오버로드가 있고 히드라 옵니다. 네.
이게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안 되어 있으면 저 다크를 제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러는 와중에 김태경 선수는 앞마당에서 가스를 먹으면서 질럿들은 계속 압박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오버로드 소급은 딱 됐네요. 예. 자, 들어가서 한번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 드론 한 두 기, 세 기 정도 썰고 우선 빨아나갔습니다. 예. 자, 드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 저 3시 쪽 미네랄을 빨리 파내고 저 지역을 뚫어놔야 또 추가 개수 확장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다큐가 좀 대기 중이고 네. 질럿 센터 쪽으로 나옵니다. 네, 오버로드 있다라는 것을 질럿이 알려줬죠. 그냥, 네. 그냥 가네요. 제 위에 있는 다큐 정리하고 네. 이게 셔틀이 내려서 하이템플러가 됐던 나중에 어떤 식의 드랍류가 됐던 간에 예, 공격할 만한 드랍이 떨어질 만한 공간이 진짜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스파이어 계열의 어떤 그 유닛들이 나와서 셔틀을 공중력 차지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네. 다른 맵보단 좀 더 수비에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런 맵이죠. 예.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예. 안쪽이 넓어서 드랍 내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럿만 가지고 안길럿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담되는 이런 라인을 갖춰놨는데 저도 입구한테 좀 들어갑니다. 네, 무시하고 들어가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펜스가 적다 보니까 완전 무시네. 완전 무시. 옥저버가 딱 붙이 탔고 질럿만으로 뚫어냈고 톰이 붙이면은 야 여기는 아예 할처리 깨고요. 네. 자, 막아야 됩니다. 캠피철 완투 확장 파괴. 예. 캠피철 막아야 되는데요. 앞마당 쪽에 어쨌든 수비라인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해체만 깨도 의미는 달성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셔틀을 요격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계속 이 지역 확장 기지를 수비를 하러 가다가는 견제를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6시 쪽에 확장 공사까지 지금 진행 중인 김태균 선수고 네. 계속 흔듭니다. 또 내려가 일본에 기다만 있거든요. 일본은 지금 변태 중인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들어가네요. 예, 수비에서 인정을 받았던 김민철 선수가 이 수비에 있어서 좀 약점을 오늘은 보이네요. 정면으로 들어가긴 부담스럽고 재빠르게 그 드랍을 통해서 이득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아, 셔틀. 적조도 있고 템플러도 있고. 왔는데. 네. 일단 게다가 대쪽 미네랄은 지금 예. 다 파먹어서 뚫려 있고요. 예, 뚫려 있어요. 좀 위로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드랍 하나 떨어졌습니다. 네,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막는데 일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견제 안 오게 하려면은 네, 이런 식의 견제 중요한. 좀 대박인데요, 이거 쩜다 들어가요. 이거 대박인데 몇 킬인가요, 6킬. 옥저버 따라가다가 오버로드 따라가다가 옥저버가 빠졌어요. 네. 자, 지금 6기 정도 좀 잡아냈고. 네. 자, 드랍을 통해서 흔들고는 있습니다, 김민철. 네, 드랍은 드랍으로 그러면서 얼른 양쪽으로 모든 멀티 지역 중에 러커 드랍을 해서 최대한 프로토스가 신경 많이 쓰게끔 하고 아까 깨졌었던 멀티 복구해야죠. 드론 찍고 가면서. 네. 자, 3시 쪽은 저 미네랄을 다 먹었기 때문에 뭐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저희 왼쪽에 있는 저 확장 정도는 조금 지켜야 되겠는데요. 네. 저 왼쪽. 저 여기도 지금 6시 쪽도 방어타워 공사는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스파이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프로토스가 나갈 타이밍을 못 잡게 오버로드 많이도 필요 없어요. 둘씩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다가 러커를 버러우를 할 거야. 언덕 위에다가 러커 버러우, 그 다음에 멀티 쪽에다가 러커 버러우 이런 식으로 예,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공격 타이밍을 약간 늦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태공 선수도 맞견제 해가면서 이제 주력 공격은 센터를 가로질러서 아까 깨놨었던 그 수비 라인을 한 번 더 깨기 위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래쪽 그 빈틈을 좀 살펴보려고 좀. 중간에 프로브가 저 돌아갔어요. 네. 방향 바꿨습니다. 네. 자, 그 타이밍에 그냥 이 센터 쪽 좀 뚫어버리네요. 네, 아예 공격 못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예. 지금 받쳐주는 병력이 없고 손 나가주면은 러커 받고 그냥 뚫리거든요. 네, 추가 병력이 뒤에 또 있습니다. 네, 러커 좀 더 안쪽에 내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 보팅의 분란 좀 넓다 보니까 좀 턱끈의 예. 위치가 그냥 붙지 않고요. 네, 한방 좀 뼈 아프게 들어가죠. 예, 뒤쪽에서 지금 백업 병력이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네. 예, 일단은 이 수비 라인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이 병력들을 프로토스 병력을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점점 지금 러퍼가 좀 보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질럿 숫자가 좀 많고요. 질럿 셋 들여버렸고요. 이러면 네. 싸우다 보면 드로이프 다 죽거든요. 1분까지 동원해서 이것 자체가 좀 손해입니다. 자, 정면에서는 백업 병력으로 막았는데 예, 본진화 쪽에서 이 병력은 그러면 스파이어를 깨야죠. 지금 여기서 좀 뭐라도 하기 위해서는 견제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없겠어요. 네, 보러 가는 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
저는 질러진 남아 있어서 네. 자 그래도 히드라가 좀 3개 정도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야 현재 보세요. 예. 김민철 선수도 상대방의 자원줄 지금은 말려 놓으면서 본진한 쪽과 그다음에 앞마당을 지키는 가운데. 계속된 견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거든요. 네. 예, 드론은 조금 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저 가난한 상황에서의 싸움이거든요. 네, 예. 셔틀에다가 저 닥테블로 태워가지고 아, 저그 본진의 드론을 한 번 더 지금은 노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경 선수는요. 예. 이 안에 지금 옵저버가 떠 있는데 병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와, 서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확장을 네. 못 하고 있는 저그 또 프로토스도 지금 7시 쪽 그 내량 확장이 파괴가 되는 바람에. 아, 이 게스도 예, 계속해서 늘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이죠. 네. 일단은 옵저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진의 그 멀티 지역 쪽에 있는 병력을 상대방의 병력을 걷어내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공격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탱크 네. 보내고 있어요. 요거는 여기... 반응 빨리 빠르지 않으면은 데미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빨라요? 네. 반응은 빠릅니다. 근데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러커 위주의 병력 편성이라서 네. 네,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시 쪽으로 갑니까 이번에? 러커가 여기 러커 다 빠졌었거든요. 아까 가장 중요한 자원줄이거든요. 네. 와, 저 스포크 콜로니 하나 때문에 그 확실히 그 아직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단 러커가 없었음에도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수비 라인이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정면을 한 번 더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력이 또 다크 때문에 일부 빠져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옵저버 좀 확보하면서 스톱 잘 들어왔어요. 예, 옵저버를 눌렀던 것 같고요. 이 본진 쪽 자원이 말라갑니다. 네, 저 위에서 스톱. 자, 자 언더 위에 스톱. 옵저버가 3시기 때문에 없어요. 옵저버 견제는 못하고 언더블럭커까지! 언더블럭커! 네, 드라군이 있습니다.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언더블럭커는 큰 의미가 없었고 문제는 럭커가 없으면 이 병력을 막기가 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문 열리는데요, 여기. 네. 히드라는 여기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하나 제거해주고 건물 때려부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북측 방향을 뚫을 때까지 성공을 했지만 어떻게든 저 앞마당 쪽을 지켜야 의미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열치즈 아웃쇼 입구를 돌파하면서 팀의 1승을 한 거는 김태경 선수예요. 네, 이 김민철 선수의 어떤 그 저항도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초반부터 견제를 지속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 누적 데미지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유닛 조합을 다 완성시키지 못하게 예, 만든 탓으로 지금은 패배를 하긴 했지만 네. 예, 중간 이후에 저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 견제를 통해서 넥서스까지 깽을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그 병력을 막지 못했어요. 예, 또 이 커리어가 대단한 선수들이 경험이 많은 선수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맵에서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경 선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경기와 2경기 전부 다 김태경 선수 팀의 팀원들이 승리를 따내면서 2대0 승부를 좀 만들어냈고 박수론 선수가 지금 이번 이야기를 했죠. 김태경과 최우선의 팀플 라인은 아마 좀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여기 또 극적으로 여기서 호흡을 맞추면서 선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팀플레이는 진짜 변수가 많습니다. 분명히 팀플레이 강팀은 존재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라는 공식 자체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전 두 경기 놓친 것은 굉장히 뼈아프네요, 지금. 그렇죠. 임진복, 김민철. 김민철은 계속해서 헌터에 추격하거든요. 팀플레이를 시작으로 역전을 지금 이어나가야 됩니다. 임진복 선수에게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돼요. 잠시 후에는 세 번째 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